이곳은 정생동 안쪽에 있는 천비산입니다. 소타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노네임이고요. 충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CN 0418번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흐릿하고 바람 한 점 없이 올라갔는데 덥습니다. 산은 완만한데 날씨가 후텁지근하네요. 이곳은 대전 정생동에 위치한 천비산입니다. 천비산에 올라와 있는데 소타에는 노네임입니다. 충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CN 0418번, CN 0418번입니다. 이제 안테나 막 설치했고요. 이는 이렇게 정상 표지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테나는 이렇게 버티플라이 트윈 델타 루프 안테나 이렇게 설치했고요. 낚싯대다가 로피 설치했습니다. 이제 교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비산으로 이렇게 카트했고요. 465m라고 이렇게 잘 카트했습니다. 예, 뭐 신호는 5-7 정도 수신이 되는데요. 아주 명예도는 아주 좋습니다. 뭐 저희 카이스나인이나 대나무치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뭐 다른 분들은 좀 멀리 이래 다니시는데 우리 FIA님 또 가까운 인근에 등교 산에 이래 다니시는가 봐요. 오늘 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방정에 이래 도착을 해드렸습니다. 날씨는 이제 아침에 조금 흐렸는데 지금 햇빛이 좀 나고 있고요. 뭐 시야는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래 멀리 보이는 산들이 이렇게 이래 쌓여가 있습니다. DS3FIA 대전 청비산, 여기는 DS5KX 금호산입니다. 오버. 금호산이고요. 예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비산 신호는 이제 아주 잘 들어오는 것 같고요. SDU의 국장님은 지진한 쪽으로 교신을 했나? 뭐 저쪽 강원도 멀리 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일단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미리 이래 좀 챙겨놓으면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한두 개씩 빠뜨릴 때가 있죠. 그때는 뭐, 통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또 준비를 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계획된 보다는 조금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테나하고 뭐, 등산하고 이래 안 챙기면 또 산에 오르기 힘드니까, 산에 와도 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챙겨서 이렇게 또 와야 될 것 같고.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이쪽 그 제가 있는 곳에 담쟁이 넝쿨도 이제 색깔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아주 그 가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우참 계신 곳도 이제 머지않아 또 가을 단풍이 이제 들지 않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DS3FIA, 여기는 DS5VKX 오버. 아무튼 간에 뭐, 소타 하신 분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하면은 또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 주말에 이제 또 고마웠고요. 여러분들 많이 만나시고 안전하게 이제 또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전에 또 뵙겠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DS3FIA, 대전 청비산, 여기는 DS5VKX 금호산 바다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멀티3.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인지는 모르겠고요. 국장님 신호 5-9이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DS3FIA, 여기 DS3입니다. 신호가 저한테 20dB로 들어오네요. 안지센터에서 콜링에 들어올래. 유도하는 대로 주파수를 쫓아가서 지역을 했더니 전혀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기다려봐 뭐 그 신호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콜링도 했었죠.
그러다 두 번째 사고 사로에서 또 내려갔는데 또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해? 궁합이 안 맞나 했었지요. 예, 그동안 좀 바빴어요. 나름대로 이제 태안도 좀 왔다 갔다 했고요. 좀 복잡한 일이, 뭐 개인적인 복잡한 일이죠. 그게 좀 있어갖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서류 좀 띄러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었네요. 오늘 라이딩 다녀왔고요. 그냥 지금 무전기 열었습니다. DS3FIA, 여기는 DS3OPH인가 오바. 덕분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그렇죠. 요즘 밤, 저도 이제 오늘 라이딩을 나갔다가 그 반환길에 이제 쭉 다시 이제 반환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 길에 이제 그 약수터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밤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혹시나 하고 왔더니 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어제는 뭐 13개인가 주웠고 오늘은 그래도 한 20여 알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주섬주섬해서 비닐봉지다가 넣어갖고 왔지요. 점심에는 그걸 좀 삶아놓고서 오후에는 하나하나 까먹을까 그런 궁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결실의 계절이지요. 말씀대로 도토리 밤 이제 산에 지천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아침에 나갔는데는 요즘은 시원한 게 아니라 써물해요. 그 아침 저는 7시 한 반에서 40분 사이에 자장을 들컴메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서 좀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여름 장갑을 꼈는데 손이 시렸다고 그렇게 느껴지. 계절이 바뀌고 가긴 가는 모양. DS3FIA, 여기는 DS3OPH인가 봐. 입니다. 집에 잠깐 볼일 보고 또 이동해야 될 것 같아서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 가셨나요? 정상동. 좋은 동네인데 바르게 사는 동네. 이저기도 그 동네 한 6년 정도 이렇게 기거를 했었습니다. 정상권 거두시고요. 이재디가 바로 도착해서 못 잡아드릴 것 같았었는데 잠깐 짬 냈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DS3FIA, DS3EJD. 그 참석하신다고 이제 저 연락이 다 왔습니다. 여기 서울서서 내려오시고 와서 오늘 저녁에 저기 행사가 있길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여기 금산에 남산 문화원의 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십시오.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산에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만나다 오다 보니까 그 전라도 저 전남 화순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뭐 대전 와서 세미나하고 산행하고 또 오늘도 또 제가 도기산에 온 또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산길에 좀 뭐 좀 보고 갈까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1박 2일로 움직였는데 여러 가지 걸 좀 하고 갈 생각으로 왔고요. 참 아쉬운 것은 대전 살 때보다 전라도 쪽에 높은 산이 없어서 서파 포인트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 사업을 개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뭘 할 시간이 없네요. 요즘에는 띵박질에 좀 주력을 10만원대 끝나면 다시 등산으로 좀 다시 전환을 해서 소타 활동을 더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산은 제가 아주 추운 날 갔었고 1000m가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계속해서 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이거 도기산에서 지리산까지 그런 오늘 여기 공포브라보 공투투 인증번입니다. 투투. 예, 오늘 HF HC 델타인가요? 아, 신호가 조금밖에 들어왔었는데요. 안테나가 지금 산 정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제가 손을 잡고 막 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갔나봐요. 아, 예, 한번 이렇게 방향 맞춰보겠습니다. 강주호님하고 만나보겠습니다. 어이가 반갑습니다. 아, 여기 산 내려갔다가요 옆에 있는 10점짜리 산이 있는데 한번 그 잡사원 겸해서 한번 올라가볼 거예요.
오인가 아니면 걸어 올라가거나 한번 이게 저 호우로 이동하면서 그쪽으로 들렸다 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혹시 신호 들리면 또 한번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리모트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저 혼자 오면 기다려 보고요. 조금 있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와, 저 강주호님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강주 쪽으로 이렇게 한번 신호를 한번 돌려볼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비산 포어더블. 소터는 한번 찰리 노벤버 048 카피했고요. 예예, 지금은 조금 잡음이 줄어들었고 보이스 능력도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오늘 또 뭐 또 이제 한 주 남았죠. 한 주 후면은 이제 뭐 추석인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모든 분들이 산에 많이 올라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DS3FY의 6K2 HXS 서병택입니다. 6K2 HXS 서병택이고요. 아이고, 뭐 장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아마 좀 활동을 하면서 침체되어 가는 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뭐 업무하면서 이리저리 땡기다 보니까 소 타시는 분들의 신호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신호 나오면은 거의 뭐 제가 받는 한은 다 받아주고 있고, 항상 저는 또 콜 주파수만 또 놔두고 댕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또 많은 공간 내보시고요. 또 즐거운 또 주말 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DS3FIA 여기 6K2 HXS 서택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틴3 산에서 한 3개 놓고 왔어요, 코스를. 여기까지가 지금 7.5km 왔는데요.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다섯국제. 여기서 훈미가 오려면 저 1시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국 정도 만나고, 앞으로 5국 정도 만나고, 밥 먹고, 훈미 따라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산 만났고요. 금방 아까 501에서 저기 뭐야, 마리산 교신하는 것 같은데. DS3FIA HSRANI OVA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인사드립니다. 선생님.